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보셨나요? 물론 여러 재미 요소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난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흡사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나는 죽음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한국 어딘가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무조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평범해 보이는 서울시의 한 야산. 그런데 재단 소속 D급 3명이 통신장비까지 갖춘 채로 어딘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 재단의 한국 지부가 경찰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이 산 어딘가에 SCP로 의심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통화 내용만으로는 무궁화가 많이 피어있는 장소라는 것과 정체불명의 인간형 개체가 나타난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었기에 D계급을 보낸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D계급들은 실제로 무궁화가 잔뜩 피어있는 장소에 도착한답니다. 잠시 숨도 돌릴 겸 주변을 살피던 D계급.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입가줄기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더니 D계급들의 시야를 막아버렸는데요. 시야도 시야지만 더 문제는 걸어온 길도 막혀버렸다는 것. 이에 D계급들은 박사의 지시에 따라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얼마 가지 않아 꼬마아이 한 명을 발견한답니다. 네, 도청 당시 들었던 바로 그 녀석이었는데요. 대략 10살 정도처럼 보이는 덩치에 흰 셔츠와 검은색 멜빵 반바지를 입은 꼬마는 대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고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선택권이 없던 D계급들은 박사의 지시에 따라 제안을 수락. 즉시 어디론가로 순간이동했답니다.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장소에 도착한 D계급들. 중앙에 보이는 큰 나무 한 그루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야였는데요. 갑작스런 순간이동에 당황한 D계급들은 박사에게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고 박사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위치 추적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여긴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다며 화가 난 D계급이 찍어보낸 사진으로 보아 D계급의 말이 거짓은 아닌 듯 보이는 상황. 그렇게 모두가 멘붕에 빠져있을 때쯤 나무 근처에 있던 꼬마가 D계급들을 불렀고 그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는데요. 꼬마의 순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게임. 묘한 긴장감이 들긴 했지만 D계급들은 무난하게 순례에게 접근 중이었고 의외로 시시하게 게임이 끝나려나 싶었던 그 순간 디제로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모습을 꼬마에게 딱 걸려버렸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되는 상황. 하지만 의외로 꼬마는 이리 와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옆에 서 있으라며 아주 평범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설명했고 실제로 신체 접촉 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이후 게임은 그대로 이어졌고 탐사를 빨리 끝내고 싶었던 D2가 빠르게 나무 아래에 도달해 규칙대로 꼬마와 디제로의 손가락 연결을 끊자 꼬마는 D계급들을 잡기 위해 D계급들은 꼬마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었던 것인지 디제로는 얼마 가지 못해 잡히고 말았고 그 순간 외마디 비명과 함께 디제로와의 모든 통신이 끊어져 버렸답니다. 놀란 박사는 다급히 다른 D계급들을 불렀지만 엄청난 욕설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는 D계급들. 네, 디제로가 옷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꼬마의 모습도 어딘가 바뀌어져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분명 옷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사라진 디제로와 어딘가 닮아있었다는 것. 이후 두 D계급은 박사의 명령도 무시한 채 이곳을 벗어나려 도망쳤지만 계속해서 나무 옆으로 순간이동되는 탓에 도망은 불가능했답니다. 결국 D계급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후 차례로 통신이 끊기면서 탐사는 종료되었는데요. 탐사 이후 재단은 즉시 무궁화가 잔뜩 피어있는 구역 전체를 SCP-669-KO로 정체불명의 꼬마와 또 다른 장소를 각각 다시 1과 다시 2로 지정했고 추가 탐사를 통해 몇 가지 찜찜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다시 1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D6의 어린 시절 얼굴과 똑같은 것으로 보아 녀석은 예상대로 잡힌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습까지도 앗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하지만 또 변화된 모습과 달리 인격은 그대로인 듯 보였는데 게임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면 즉시 다시 이로 이동해버리는 탓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답니다. 다만 녀석에게서 무사히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내는 작은 성과는 있었는데 게임 제한 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녀석이 별다른 반응 없이 D계급을 보내줬기 때문. 물론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이후 모든 탐사나 연구는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는 그저 669-KO 주변 100m 이내의 등산로 곳곳에 낙하 위험 표지판을 세우고 인근 아파트 사무실로 위장한 소형 감시초소를 통해 등산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격리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물론 이 같은 격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종종 피해자가 발생하곤 하는데 만약 누군가 669-KO로 들어가 이미 다시 2로 이동한 것이 확인된다면 즉시 구출은 포기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차단해 피해자와 관련된 기억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녀석의 정체와 목적은 무엇일까요?